4K 모니터 연결 및 트리플 모니터 연결은 어떻게 하나요? 4K 모니터 연결하는 방법입니다. 4K를 지원하는 모니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노트북에 USB-C 단자가 지원되어야 합니다. 노트북 USB-C 단자에 케이블을 연결해 주세요. 모니터에 C 단자에 케이블을 연결해 주세요. 만약 4K 모니터가 C 단자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DP 및 HDMI 변환 젠더를 이용해 주세요. DP 및 HDMI 변환 젠더는 4K 60Hz가 지원되는 젠더여야 합니다. 지원 여부는 젠더 구매 업체로 확인해 주세요. 바탕화면 빈 공간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디스플레이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. 4K 모니터와 듀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. 복제 모드로 되어 있다면 4K 해상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. 확장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. 2번 모니터를 선택 후 4K 해상도로 설정해 주세요. 4K 모니터와 듀얼로 연결됩니다. 트리플 모니터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. 노트북에 HDMI 단자와 USB-C 단자에 동시에 케이블을 연결해 주세요. 바탕화면 빈 공간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디스플레이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. 노트북 포함 3개의 화면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. 해상도 설정을 맞춰주세요. 노트북 화면 포함 트리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.